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집에서 영어로 놀자. 아기 영어 놀이 5 sensory play 오감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저는 김유성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아기들과 함께 영어로 재밌게 노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청각 자극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aring sensory play. 자, 청각 자극 놀이는 언어 발달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자, 언어 발달의 네 가지 영역 알고 계시나요? 바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네 가지 영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 Hearing Sensory Play는 리스닝 영역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 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기, 이제 집에서 청각 자극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오감 체험 활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What is 5 Sensory Play? 바로 오감 체험 활동이라는 것은 stimulating 5 senses,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오감각 자극의 발달을 도와주는 활동이지요. Hear, touch, smell, taste, and se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자극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Helping their brain to strongly connect. 자, 이 오감각과 관련된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고요. Building positive and safe pathways in the brain.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귀 속에서 들어보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활동이 바로 청각 자극 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소리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 음악에 대한 선호도도 없이 폭넓은 음악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언어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리스닝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발달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인풋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청각 자극 놀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Benefit of hearing sensory play. 자,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서 특히나 언어 발달의 영역 중 듣기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네 가지 언어 발달 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자,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이겠죠.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2언어도 리스닝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듣기 영역의 활달에 읽기 영역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 청각 자극 놀이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자극 놀이 Hearing Sensory Play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놀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Water Xylophone 물 실로폰 만들기입니다.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선호도로 제일 좋아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모양의 병을 7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7개의 병에 물 높이를 각각 다르게 담아주세요. 자, 그래서 각각 다르게 담아주시되 조금 더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물감을 풀어서 7개의 병에 각각 다른 색깔로 해주시면 더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젓가락을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이 병을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물이 가득 찬 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소리의 높낮이는 낮아지고 물의 높이가 낮을수록 소리는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티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막상 집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정확한 소리는 안 나요. 바이올렛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얘는 자일로폰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일로폰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음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 높이가 낮을 때는 높은 소리가 나고 물 높이가 높을 때는 낮은 소리가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활동은요. Good sound matching. 같은 소리 나는 것 찾기. 여러 가지 사물을 준비하시는데 두 개의 통에 하나의 세트로 준비를 하세요. 두 통에 동전을 담아주신다거나 두 통에 공기놀이돌을 담아주신다거나 두 통에 클립을 담는다거나
두 통에 쌀을 담아주세요. 그럼 벌써 8개의 통이 되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막 흔들어 보면서 어떤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는지 그 짝꿍이 되는 소리가 나는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 이것이 바로 Good Sound Matching, 같은 소리 나는 것 찾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뮤직 쉐이커 만들기는 정말 많이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시잖아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뮤직 쉐이커를 만들었어요. 자, 바이올렛이 우리 아들과 함께, 저의 아들과 함께 만들었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 먹고 남은 야구르트 병에 쌀이나 좁쌀을 넣어주시고요. 바로 알루미늄 포일을 활용해서 그 야구르트 병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준비해서 막 붙여주시면 너무나 간단한 뮤직 쉐이커가 완성이 됩니다. 자, 뮤직 쉐이커를 완성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영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뮤직 쉐이커 흔들어주는 활동,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청각 자극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추천해드린 청각 자극놀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Water Xylophone, 물 실로폰 만들기, Good Sound Matching, 같은 소리 나는 것 찾기, 뮤직 쉐이커, 즐겁고 재미난 청각 자극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Hello everyone! Now we're going to do some hearing sensory play. Now can you look at this? Number one is what a xylophone. Look at this. Can you hear the sound? Oh, can you hear the different sound? As it goes this way, that means the more juice make low sound. As it goes this way, that means the less juice means high sound. This is a different sound. Okay, do you understand? Yes, very interesting. And you can beat the rhythm and you can make the rhythm with the chopstick and the butter. Yay! Very interesting, okay? Number two is good sound matching. So there are how many? How many container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containers. Yay! So can you hear the sound? What sound is it? Can you find the same sound with this? Are they same sound? No. Let's try a different one. Are they same sound? No. Are they same sound? Yes. Okay, let's look inside. Open it. We have chain. Open it. We have chain. Wow, good job. You did a good job. You matched one set. They made the same sound. Okay, let's try a different one. What sound is it? It's a bell sound. Do you remember which one makes bell sound? Wow, you can see bell sound. You can hear bell sound here. Let's see inside. Ta-da! There are bells in the container. And we see more bells. Yay! We matched the second set. Okay? Good job. Let's try one more. What sound is it? Can you guess what it is? I don't know. Are they the same? No. Do they make same sound? Yes. Let's open it. Ta-da! What's inside? Jackstones. So do they have jackstone? Yeah, that's right. So they mixed same sound. Yay! Now let's try the last one. What sound is it? Can you guess what are inside? That's right. We have coins. Yay! I'm rich, Violet. We have coins. Good. So we did some same sound matching activity. Yay!
So number three activity is that music shaker, right? Making a music shaker. 다음은 music shaker 만들기 할 거예요. Now I have an empty bottle. What's this? Empty bottle. Now I have chocolate bar. Yay! So let me open the empty bottle, the cover of the bottle. And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e chocolate? I'm going to put the chocolate inside. Oh, of the butter. Oh. 2, 3, 4, 5, 6, 7, 8, 9, 10. Yay, 11, 12. How many? So many, many, many. So I'm going to put every chocolate butter inside. Chocolate balls inside of the bottle. Yes, I'm going to cover the lid. Can it be a music shaker? Shake, shake, shake it up. Shake, shake, shake it up. Yay! Do you like it? Yay! So you can sing your favorite song with the music shaker shaking. So if you want to decorate your music shaker, you should use the ribbon. I'm going to tie the ribbon like this way, okay? Violet is not a good craftsman, so I cannot make good decoration. But I'm going to show you my ribbo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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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Ta da! I made it. So cut the end of the ribbon. Yeah, and we made a music shaker. Now, what is your favorite song? So you can sing a song.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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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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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자, 이렇게 즐겁게 우리 세 가지 활동 해봤어요. Water, xylophone, good sound matching, and, oh, I'm sorry. There are too many coins. Good sound matching and making a music shaker. Did you enjoy today? Yay! Bye-bye! Aggie랑 영어로 놀자. 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영어로 재미나게 놀아주실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청각 자극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각 자극 놀이란 What is hearing sensory play? 다양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귀 속에서 분류하는 활동을 청각 자극 놀이라고 해요. So what is the benefit of what is the benefit of hearing sensory play? 청각 자극 놀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언어 발달에 네 가지 영역이 있지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listening 영역입니다. 자, 이 listening 영역의 발달에 바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청각 자극 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다양한 언어의 자극에도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어 발달의 측면에서도 청각 자극 놀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자, 어떤 청각 자극 놀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water xylophone, 물 실로폰 만들기입니다. 자, 같은 모양의 병을 7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7개의 병에 물을 담는데 물 높낮이를 각각 다 다르게 해주세요. 자, 이러고 나서 이런 후에 젓가락으로 이 병을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물이 높이가 높을수록 음은 낮은 소리가 나고요. 물이 높이가 낮을수록 높은 음의 소리가 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고 나서 저한테 바이올렛 그런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실로폰처럼 그렇게 음계가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높낮이는 확실히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두들기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good sound matching, 같은 소리 나는 것 찾기입니다. 자, 먼저 동전을 준비하시고요. 동전을 두 개의 통에 담아주세요. 겉에서 봤을 때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통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또 좁쌀을 준비하시고 두 개의 통에 담아주세요. 클립을 준비하시고 두 개의 통에 담아주시고요. 공기놀이 돌을 준비하셔서 두 개의 통에 담아주세요. 벌써 8개의 통을 준비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자, 겉에서 봤을 때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통들을 이렇게 흔들면서 어떤 것이 같은 소리를 내는지 찾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청각 작업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력도 키워줄 수 있는 놀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뮤직 쉐이커 만들기입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야구르트 병에 쌀을 넣고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스티커를 붙여서 간단한 뮤직 쉐이커를 만들었어요.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뮤직 쉐이커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청각적인 놀이 해보도록 하세요. Bye bye everyone!